안녕하세요. 피부과 전문의 노성민입니다. 오늘은 여러 가지 피부 상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여러분들이 점 제거 굉장히 궁금해 하시잖아요. 점을 제거하러 참 병원에 많이 오시는데요. 대부분의 점들은 안전하고 뭐 크게 위험한 점이나 이런 점들은 없지만 약간 저희가 주의해야 되는 점, 되게 쉽게 제거해야지 라고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러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게요. 자, 여기 화면을 보시면 여러 가지 점으로 보이는 것들 중에 레이저로 제거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? 아, 좀 모양이 그냥 이러면 쉽게 제거하면 안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점들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. 아, 약간 느낌이 좀 깨끗하지 않다, 뭔가 좀 안 좋아 보인다 이러면 사실은 그냥 단순 점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꼭 배우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모양들이 있거든요. 앞에 사진을 다시 보면 저희가 1번은 그냥 일반 점이에요. 저희가 까만 점 있잖아요. 동그랗고 경계도 명확하고 3번은 저희가 일광 흑자라고 해서 나이가 들면 약간 색소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2번, 4번, 5번, 6번은 저희가 이제 피부암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것에 속하고 2번, 6번은 저희가 멜라노마라고 부르는 악성, 흑색종을 좀 의식해 볼 수 있고 4번, 5번은 피그멘티드 BCC라는 색소성 기저세포암 이렇게 병명이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들끼리 의사들끼리 얘기할 때는 제 A, B, C, D, E 룰이 있어요. 그래서 A는 에이시메트리 해가지고 비대칭. 비대칭이 심하면 뭔가 좀 저희가 악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. B는 보더, 경계성. 그래서 경계가 이렇게 말끔하고 깨끗하면 좀 악성을 의심해 볼 수 있고 C는 컬러. 해서 컬러가 약간 좀 저희가 막 변색도 많고 좀 더럽고 이런 느낌이 있으면 악성을 의심해 볼 수 있고 D는 다이아미터, 지름. 지름이 6mm를 넘어가면 좀 의심해 볼 수 있다. 그리고 마지막 E는 이벌빙에서 점이 만약에 변한다. 사실은 이게 본인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런 사인인데 1년 전보다 많이 커졌다. 1년 전보다 모양이 변했다.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병원 가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.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되지 않는 대칭적이고 경계도 명확하고 색깔이 그냥 딱 단일색으로 이쁜 점이다. 그러면 제거를 해볼 수 있는 점이고 그렇지 않은 점들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사실은 아시아 계통 사람들은 이 흑색종이 사실 되게 위험한 병이거든요. 근데 백인들은 이 흑색종이 잘 발생하지만 저희 같은 아시아계 사람들은 흑색종의 그 유병률이 매우 매우 낮습니다. 그래서 막 많이 걱정해가지고 와, 저 흑색종 아니야? 라고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병은 아니에요. 근데 이제 만에 하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의심이 되면 확인을 하는 게 항상 필요는 합니다. 되게 좋은 질문인데 대부분의 피부암이 이 흑색종이 아니라 뭐 저희가 이제 아까 말한 기저세포암 그리고 SCC라는 상피세포암 이런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실 사망률이 매우 낮아요.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무슨 대장암, 위암 뭐 이런 거에 폐암 이런 거에 비하면 암이라고 꼭 불러야 되나 할 정도로 그렇게 생존율이 뭐 이렇게 낮거나 이런 암은 아닙니다.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흑색종은 사망률이 꽤 높아요. 그래서 이 흑색종을 감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일찍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일반적인 피부암이 아주 위험한 암은 아니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건 아니다 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. 어떤 레이저든 레이저를 하고 나서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뭐 레이저의 종류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. 표피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피부에 약간의 크게 파괴적인 혹은 자극을 주는 그런 레이저 혹은 그렇지 않은 레이저 뭐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만약에 뭐 딱지를 만들고 점을 뺏고 이런 것들은 상처가 나기 때문에 이러한 상처를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밴드를 붙인다거나 혹은 뭐 재생 테이프를 붙인다거나 해서 오래 유지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그냥 이렇게 파괴적이지 않은 레이저 뭐 저희가 무슨 토닝이라고 부르는 레이저라던가 혹은 뭐 리프팅 레이저 중에서도 뭐 자극이 심하지 않은 레이저들이 있거든요. 그런 경우는 얼굴에 상처나 이런 게 없어서 특별히 밴드를 붙이거나 이럴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레이저에서 꼭 주의해야 될 점은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약간
하고 나서 좀 붉어진다거나 약한 레이저를 하더라도 약간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약간 화끈거리거나 따가운 느낌이 보통 하루 이틀 지속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정상적인 반응이고 뭐 크게 걱정하실 분 내용은 아닙니다. 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 뭐 너무 통증이 심하거나 붓기가 너무 심하거나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항상 병원에 와서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. 일반적으로 주의해야 될 사항은 일단 음주, 과음, 그리고 흡연. 특히 흡연은 회복을 지연시키기 때문에 피하셔야 되고요. 일반 사우나나 뭐 찜질방 이런 뭐 자극적인 행위 이런 뭐 심한 마사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 2, 3일 혹은 뭐 일주일 정도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뭐 당연한 말씀이지만 뭐 과로하지 말고 휴식을 충분히 취하시고 자외선 노출 이것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무슨 시술을 하든 자외선 노출은 항상 피하시는 게 필요하고 연달아 시술을 한다거나 혹은 뭐 한 번 강한 시술을 받았는데 며칠 내로 또 다른 시술을 받는다 할 때는 항상 피부과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.